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씨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았습니다. 첨단 기술이 더해진 캔버스를 처음 접한 관람객들은 움직이고 변화하는 그림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는데요. 강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여인이 병에 든 우유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유가 흘러 전시장 바닥을 적시지는 않았는지 작품 아래를 슬쩍 보고 지나가는 관람객들. Je trouvais toujours que son travail est très fin, très sophistiqué, c'est le mélange entre les deux. 캔버스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은 화병 속을 지납니다. C'était très bien, c'était intéressant, bien et c'est donné beaucoup d'inspiration. 지난달 26일부터 2주 동안 열린 러시아 사이버 페스트에 전시된 한국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이 행사에 한국 작가가 초대된 것은 이이남 작가가 처음입니다. Well, the friend of mine told me about him and I looked at his work and I was very impressed. So we decided to share it with my co-curator Elena Gubanova and we decided that he will be it would be great to invite him to SciFest. 이 작가는 철학적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독특한 전망과 기대를 주는 작품 3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몇해 전부터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의 한국적인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IT 강국 또 어떤 이 발달한 디지털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미디어 아트가 좀 발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매체 기술이 예술과 어우러지며 한국적인 정취를 담아낸 작품들이 러시아를 사로잡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